자, 이노와이러스의 대안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5G 통신 장비줄 중에 또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한 분이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과 버라이즌의 뭔가 협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노와이러스뿐만 아니라 RFHIC도 역시 수혜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주는 김병수 PB님의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RFHIC입니다. 네, RFHIC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5G 하면은 몇 개 생각나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 저는 RFHIC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가요? 아시다시피, 이게 많이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99년에 돼서 17년에 스펙으로 상장하게 된 회사인데, 네. 질화칼륨이라고 표현되는 GAN이라고 표현되는데,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핵심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 4G 때보다 분명히 그 기지국 위에서 사용되는 주파수가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질화칼륨이라 표현되는 GAN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A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무선전력 증폭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 부품 중 하나인데요. 이것 또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로 진행이 될 때 무선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가도 되고, RFHIC는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5G 쪽이 먼저 넘어갈 수 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향 매출액만 이미 전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이미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절반에 물론 좀 작년에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는 작년에 조금 부진했긴 했지만 삼성전자에서만 절반 이상을 채워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5G 쪽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버라이즌 CEO를 만나면서 5G 쪽으로 만약에 관심을 좀 많이 돌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대할 수가 있다. 특히 인도 매출도 4분기에 본격화된다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은 좀 부진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가 이제 막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가 조금 장기화되면서 5G 인프라 투자가 조금 지연된 감이 있었지만 이게 4분기에는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고 앞으로 22년에는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5G 외에도 방산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LIG 넥스원 쪽에 그 납품하는 방산 쪽, 레이더 쪽에서 방산 매출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서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LIG 넥스원도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주가 그쵸. 상승을 보였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좋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과 방산 쪽으로도 RFHIC의 매출이 기대되면서 22년에는 조금 더 기대되는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RFHIC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주가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가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RFHIC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전 고객사들이 좀 빵빵하고 좋네요. 삼성전자 향의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방산 쪽에 LIG 넥스원도 함께 좀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서진 시스템 볼까요, 대표님? 네, 앞서 5G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앞서 PB님께서 얘기하셨던 RFHIC도 좋고요. 네. 서진 시스템도 좋고 네. 더 좋은 건 HFR인데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중에서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거는 알루미늄 재료 관련된 함체로, 즉 외관이죠. 이쪽에 네. 주력을 하면서 이 통신 장비 쪽에 매출이 한 25%, 그리고 ESS 쪽이 또한 25%, 26%, 그리고 핸드폰 반도체 이런 쪽의 부품 쪽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매출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그 5G 통신 장비 관련된 매출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늘어나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 전장 부품 쪽으로 강화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서진오토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네. 그러면서 알루미늄 소재에 이어지고 있는 차량 경량화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차량 경량화는 상당히 뜨거운 또 흐름이죠. 그렇죠. 뭐 코프라부터 코오롱 플라스틱 모두 다 그 컴파운드 관련된 쪽에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차량 경량화의 중요한 소재다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전기차 연료전지 케이스도 제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전기차 필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거기다가 ESS 부품도 확대를 하고 있는 기조인데 텍슨이라고 하는 베트남 회사를 설립하면서 여기를 또 흡수 합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량 생산 체제와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의 케이스나 구동 장치 모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3분기가 의외로 다른 5G 업체들은 다 부진한데 그러게요.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는 모습들 그렇네. 이런 모습을 네. 봤을 때 하반기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6,500억 정도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660억 한 또 1,200%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해지는 상황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5G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G 관련 종목들 좋은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서진 시스템 5G에 관련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부품에까지 손을 대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로 상승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서진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고 선별을 해 오셨으니 가격 전략도 함께 주시죠. 네, 그렇게 좋기 때문에 바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딱 교과서적입니다. 실적 그러네요. 좋아서 거래 급증과 함께 한번 올랐고 그랬다가 거의 가격 횡보를 하는데 거래가 안 빠집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고점대를 시도한다는 얘기는 개당식 상승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네.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4만 1000원대 밑에 정도쯤에서 대응을 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 권역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로 한 5만 원대 정도 부근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3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 일단은 4만 1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고 전고점 돌파 한번 시도해보자. 5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병수 PB님 아까 제가 멈춰가지고 죄송하고 다시 이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이 좀 빨랐어가지고. 네. RFHRC 주봉으로 보면은 거의 52조 과연 신저가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좀 많이 기고 정말.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많이 기고 있고 아마 3250원대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좀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릴 때는 좀 보수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이었던 34,000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요 34,000원을 뚫을 수 있다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4분기 요 34,000원을 뚫을 수 있다면 그 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4,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요 아래인 26,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RFHRC 주가 저도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만큼보다도 더 내려왔네요, 주가가.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RFHRC까지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노와 이리스의 대안주로 서진 시스템과 RFHRC 시장에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또 이번 한 주에 대한 전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수가 좀 힘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움직였다. 그러니까요. 8% 하게 되면,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 반도체 쪽 그리고 지수 관련된 쪽의 변화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그냥 또 콘텐츠 쪽, 지옥이 그렇게. 그렇죠. 지옥이 네. 주말에 또. 열렸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옥이 열렸나요? 네, 콘텐츠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공개가 됐는데 글로벌 1위를 지금 하루 만에 휩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콘텐츠주도 주목을 해보자였고요. 김병수 PB님은? 저는 일주일에 한번 나오니까 주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주도 반도체, 2차전지, 메타버스, 친환경 요 딱 네 가지가 네. 잘 가지 않을까, 갈 섹터만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서 순환매 잘 들어가셔서 수익 실현하시면은 아마 긍정적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딱 골라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